예, 김포 시민 한 분이 시장인 저에게 김포 골드라인 밤 타봐라라고 하는 챌린저를 제안을 하셨고, 오늘 그 김포시장으로서 첫 지명받아 그 챌린저를 수행한 이후에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시민들에게 시장으로서 호소를 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김포 현장 GTX-T 유치에 김포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운행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우리 김포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올해 1월 말 누적 탑승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김포 골드라인은 2장 1편성의 경전철이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 김포시의 대동맥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시민들의 출근길은 편안함은 고사하고 고통길로 변한 지 오래고, 언제까지 불편을 참아야 하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시민들의 출근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양촌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골드라인을 타고 시민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골드라인 안에는 거리 두기는커녕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차량 5편성 심장 제작에 착수하고 2004년 하반기에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2분대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차량 제작 기간을 감안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예비 차량을 투입하고 혼잡률 사전 예고제 실시, 역사에 안전요원 추가 배치로 혼잡률을 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열차 장애와 불안정한 운정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 골드라인의 우리 공기업 직영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방향 버스 노선 확충과 대강위에서 검토 중인 첨단 급행 버스 시스템인 BTX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철도 이용 수요 분산은 물론 도로 교통 체증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을 넘는 중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역철도의 김포 유치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의 김포 연장, GTX 노선의 김포 유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대중교통이 완성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활기찬 출퇴근과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김포시장으로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 김포 유치가 확정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일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광역철도의 김포 유치만이 김포 교통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GTX-T 유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1년 2월 1일 김포시장 정하영.